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지난 30여 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박수홍 친형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인 박모 대표와 형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으나 이후 법률 대리인은 지난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 원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박수홍 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해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게 됐다.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이뿐 아니라 박수홍은 민사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두 신청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박수홍은 박 대표와 이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6월 28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7일 이를 인용하며 두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여기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언급됐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울러 박수홍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12일에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역시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 소송의 채권자인 박수홍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기에 채무자인 박 대표와 이 씨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소식에 대중들은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다는 것을 뼈로 느끼신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수홍이 승소해서 형 가족들 쫄딱 자식까지 다 망했으면 좋겠다. 박수홍의 진짜 가족은 반려묘 하나뿐이었던 건가. 법원에서 다 받아주네. 무조건 승소하길 빕니다. 등의 반응으로 박수홍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박수홍 측은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100% 수용해본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박수홍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며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 명의자로 돼 있다는 등 사생활 폭로전에 나섰고 이외에도 박수홍이 형과 갈등을 빚자 아버지는 망치를 들고 박수홍의 집을 찾아갔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